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19년 국내 한 인터넷 카페에 진지한 경험담이 올라옵니다. 제목은 실화, 우리 엄마가 겪었던 저승사자 목격담. 자신이 28살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15살 때 벌어진 일이라며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교 후 평소처럼 집에서 만화를 보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던 A씨. 당시 그는 유희왕이라는 만화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엄마가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혼잣말을 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평소 A씨의 엄마는 웬만해서는 아프다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시는 분이셨는데 A씨는 그날따라 엄마의 혼잣말이 유독 신경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와보니까 엄마가 보이지 않아요. 그날 오후 급성 복막염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가신 상황이었죠. 복막염이란 건이 맹장염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면서 염증이 복막까지 전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엄마의 경우에 그 염증이 심장 부근까지 올라간 상당히 위중한 상태였어요. 엄마가 며칠 전부터 맹장염 증세에 시달리긴 했는데 그 몸으로 집안일에 또 밭일까지 하시면서 그냥 좀 배가 아프다 하고 넘겼던 겁니다. 병원에서 꽤긴 수술이 끝났고 엄마는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중학생이었던 A씨는 병실을 지키면서 엄마 옆에서 만화책을 읽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엄마의 상태가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왼쪽 다리에 진한 보라색으로 큰 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으로는 아예 엄마의 몸이 굳은 듯 다리를 올리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A씨가 엄마 다리가 왜 그러냐라고 외할머니에게 이유를 여쭤봤지만 고개만 저으실 뿐이었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 다행히 별탈 없이 엄마의 상태가 호전되면서 결국 퇴원을 하셨고요. A씨는 그때의 기억을 점점 잊고 그냥 성장하게 됩니다. 이후 꽤 수년의 시간이 흘러 군대를 전역한 A씨가 문득 엄마와 그때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엄마, 기억나? 그때 엄마 다리 못 썼잖아. 그런데 잠시 후 엄마가 어렵게 입을 여셨는데 그때 참 무섭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면서 시작하셨죠. 엄마에 따르면 당시 항생제로 정신이 혼미하던 중 엄마는 꿈을 꾸게 됩니다. 자신의 병상 옆에 눈매가 매섭고 하얀 얼굴을 한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 두 명이 서 있는 아주 또렷한 꿈이었습니다. 특이한 게 분명 꿈인데도 주변의 모습이 마치 실제 상황처럼 너무 생생했다고 해요. 특히나 아들인 A씨가 병상 옆에서 만화책을 보다가 잠깐 엎드려 잠든 것도 보였고요. 심지어 외할머니는 TV를 보고 있는 그 상황이었죠. 그러자 엄마는 본능적으로 이 남자 둘이 자신을 데리러 온 저승사자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애원했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어리다. 우리 엄마도 저렇게 정정한데 내가 먼저 갈순 없지 않냐. 울고 불고 소리쳤죠. 하지만 저승사자 한 명이 거침없이 엄마의 왼쪽 다리를 잡고 당기기 시작합니다. 강한 힘이 느껴졌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끌려가면 정말 삶을 끝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그녀는 안간 힘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다 문득 잠잠해진 느낌에 엄마가 눈을 뜨게 되는데 여전히 앞에서 자신을 내려보고 있는 남자가 보였죠.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명을 얻었으니 어떻게든 벌을 받을 거야. 근데 의지가 너무 강해서 안 되겠다. 너 나중에 만나자. 두 명의 남성은 그렇게 홀연히 사라집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서야 엄마는 그게 현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안심한 그녀가 몸을 일으키려는데 낯선 느낌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왼쪽 다리가 마비된 듯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마치 누가 꽉 조른 듯 다리엔 사람의 손자국으로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죠. 그제서야 엄마는 정말 죽다 살아났구나 싶었고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이날 A씨의 엄마가 꿈에서 본건 저승사자였을까요? 아니면 환자에게 일어나는 어떤 망상? 사실 인터넷상에서는 자신이 저승사자를 목격했다는 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흔하게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검은 옷을 입은 것들이 데리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실화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는 자신이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인데 밤에 할머니들이 자다가 막 소리를 꽉 질러서 가보면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말을 하신다. 근데 꼭 이상하게 그런 일이 있고 다음날 그분들이 돌아가신다라는 증언들이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죽음을 앞둔 이들이 헛것을 목격하는 그런 망상 증상이다 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라고 소개한 한 분은 환자가 임종에 가까워지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는데 그 과정에서 환각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설명하죠.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종종 죽음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저승사자가 나오는 꿈을 꾼 뒤에 주변에서 갑작스러운 부고를 듣는 경우도 종종 전해집니다. 참고로 한국인에게 익숙한 저승사자 이미지는 과거 전설의 고향이라는 TV 프로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 창백한 남자로 묘사가 되는데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 저승사자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검은 옷 또는 검은 도포를 입고 있습니다. 이건 문화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일종의 단체 환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979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 중이던 맥키. 그는 동료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던 중에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황급히 출동합니다. 가보니 현장이 아수라장이었어요. 차량 수십 대가 뒤엉켜버린 연쇄 추돌 사고였죠. 구급대원들은 급히 소방서와 경찰서에 연락을 했고 일단 맥키는 동료와 함께 직접 차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합니다. 구조에 열중하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맥키의 눈에 낯선 사람이 목격돼요. 검은 옷을 아래 위로 입은 남자가 엉겨붙은 이 자동차 내부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참하고 이 참혹한 사고 현장에서 참 어색하고 낯선 모습이겠죠. 가만히 서 있으니까요. 이들이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가족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은 또 아니었다고 해요. 맥키는 순간적으로 아, 이 상황에 또 귀중품을 노리는 도둑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즉각 그에게 다가가서 당장 나가시라고, 현장 나가시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시 구조를 전념했죠. 그런데 얼마 후 추가로 도착한 구조인원들 덕분에 맥키가 이제 한숨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퍼뜩 아까 본 그 검은 옷의 남자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동료에게 그 남자가 어떻게 여기 있게 된 거냐고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자기가 그에게 경고를 했다 설명하지만 이상하게도 현장에서 그 사람을 목격한 사람은 맥키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휴식을 마치고 다시 현장 구조로 투입된 맥키. 그런데 문득 앰뷸런스를 보게 돼요. 거기에 구조된 피해자 한 명이 피를 흘리며 누워있었죠. 그리고 그 위로 아까 본 그 검은 옷의 남자가 부상자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있었습니다. 맥키가 그 순간 고함을 지르면서 저지했지만 더욱 이상한 건 주변 사람들 반응이에요. 그들 눈에는 그 검은 옷의 남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맥키가 가서 밀쳐냈죠. 하지만 이 남자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맥키를 노려봅니다. 조금 후 부상자의 숨소리가 사라졌고 그 사이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훗날 맥키는 그날 오로지 자신만이 목격한 그 남자의 정체가 인간을 사후 세계로 이끄는 소위 저승사자가 분명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해외 목격담이 있습니다. 1987년 4월 12일 오전 8시 20분 스페인 마드리드시에 살고 있던 말티네즈 부인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주오던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더니 그녀의 차량으로 돌진했고요. 불행히도 그대로 추돌하게 되죠. 말티네즈 부인은 굉음을 들으면서 정신을 잃게 되는데요. 그녀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주위가 이상하리만큼 고요합니다. 분명 사고를 당했잖아요. 근데 이 몸에는 어떠한 고통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현재 자신이 찌그러져 있는 차 위쪽,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정신을 잃은 트럭 운전수의 모습도 보였고요. 또한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모습도 선명히 보였죠. 말티네즈 부인은 이게 죽음이구나 싶어서 다시 자신의 육체로 들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그건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뒤돌아봤더니 검은 망토를 입은 한 수도승이 서 있었죠. 그는 그녀에게 이쪽으로 오라는 듯 손짓을 하고 있었지만 겁이 난 부인은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지 않았죠. 그래서 근데 웬일인지 자신의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꼼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녀는 그때 부서진 자동차 한쪽을 붙잡았고요. 그 남성이, 검은 망토를 입은 남성이 자신을 끌고 가지 못하게 격렬히 저항했죠.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수도승처럼 보이는 사람이 사라졌고 몸에서 엄청난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 외쳤죠. 환자 깨어났어요. 구조대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후에 말티네즈 부인이 미국의 ND,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해서 거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그 임사체험 연맹에서 진술을 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스토리입니다. 죽음으로 인도하는 저승사자, 그 존재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공통적으로 목격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다들 검은 옷을 입고 있고 임종 직전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서 얼굴이 창백하고 종종 머리에 모자나 후드를 쓰고 다니는 형상이죠.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은 물론 국가와 문화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저승사자는 일명 그림 리퍼라고 부르는 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대한 낫을 들고 있고 검은 망토 같은 걸 뒤집어 쓴 채 등장하죠. 이때 리퍼가 들고 있는 그 낫은 죽음을 수확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저승사자가 말이나 소를 타고 온다고도 해요. 이 사진은 힌두교에 등장하는 죽음의 신 야마의 모습입니다. 검은 물소를 타고 올가미를 든 모습으로 역시 죽은 자를 저승으로 보내는 일을 한다고 하죠. 물론 때로는 저승사자라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의 형태로 오는 문화권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복이나 수도복이 아닌 현대식 양복을 입고 왔다는 목격담이 등장하기도 했죠. 드라마 도깨비가 생각나는데요. 이렇듯 저승사자에 대한 기록은 전 세계 곳곳에 등장하지만 사실 과거 그리스 신화에도 있습니다. 죽음의 신이라고 불리는 타나토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찾아가서 머리카락을 자름으로써 그 영혼을 걷어가는 존재라고 하죠. 날개를 단 젊은 청년인데요. 어두운색 망토를 입고 낫이나 칼을 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승사자라는 건 각 국가와 문화권에서 무의식적으로 학습된 이미지를 반영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 이미지는 전부 다 다르지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은 공통점이죠. 죽음을 맞이한 우리를 어떤 세계로 인도하는 미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은 정말 사실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죽음은 있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 그리고 우리를 이끄는 누군가가 있는 걸까요? 그 진실은 죽은 자들만이 알고 있겠죠.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